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게장을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게장이요? 게장을 먹으러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 일이 있어서 왔다가 네. 찾아봤는데 네. 되게 유명한 맛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봉순게장. 어? 제 신문선. 아니, 봉순. 순! 아, 예.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유튜버의 금기 음식 중 하나인 게장. 그 게장을 가성비 있게 먹을 식당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꺼져! 여튼 무튼 저튼 위치는 7호선 까치울역에서 가깝고 도보로는 지금 현재의 날씨 상태로 걸어가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를 타고 가시면 대로변에 크게 간판이 있어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고요.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60m 정도만 들어오면 바로 이곳이 오늘 소개할 봉순게장집인데요. 뭔가 범상치 않은 외관부터 식당을 가는 느낌이 아니라 잘 사는 집에 초대를 받고 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영화 기생충이 딱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저택의 눈에 띄는 건 저만 그런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곳은 본점과 직영점 두 곳을 운영한다는데 현수막이 너무 오래되어 있어 직영점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 저희가 온 곳은 본점이었습니다. 일단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된 나무 계단을 올라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었고 올라가는 계단은 메뉴들의 가격을 미리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왜 이곳이 인기가 있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었고요. 맛집이라는 인증도 딱 붙어 있었습니다. 실내는 입식 테이블 10석 정도의 깔끔한 구조로 가족 단위로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바닥이 장판으로 이루어진 걸 미로 볼 때 원래는 좌식으로 운영되었다가 리모델링 하신 듯합니다. 전창 구조의 인테리어는 뭔가 자연 속에서 외식을 한다는 느낌 제대로 받을 수 있었고요. 메뉴는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딱 두 가지였는데 와, 가격이 상당히 착한데요. 저희는 일단 두 가지 게장을 다 먹어보기 위해 봉순정식 2인분을 주문해봤습니다. 차례!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에 맞춰 빠르게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이 세팅되었는데요. 1인 19,000원에 해저로운 구성은 기분 이를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밑반찬으로는 숙주나물, 김치, 날치알, 김, 상추 겉절이, 미역국 등 총 6가지가 나왔고 게를 자를 수 있는 쪽가위와 비닐장갑도 챙겨주십니다. 메인을 먹기에 앞서 식당의 내공과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밑반찬부터 먹어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미역국은 일반적인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맛이었고요. 나머지 반찬들 중 인상이 깊게 남은 건 쓴맛의 상추가 가장 인상이 깊게 하지마 이 개새끼. 이번에는 가장 기대가 됐던 간장게장은 어떨까요? 일단 구성을 보자면 게는 알배기 꽃게가 아닌 중간 크기의 습게 두 마리가 들어가 있었고요. 데코를 빨간색 당근을 넣어 착시 현상을 주시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통한 새우장 4마리나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겠죠. 게장의 게가 되게 크네요. 살이 많아. 우와 이거 봐. 살 봐.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나는 이 비린 맛을 좋아하거든. 자기가 좀 이거 비린 맛을 비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게 비린 맛은 잘 먹어요. 제가 뷔페에서 게장을 손도 안 대는 이유가 해동되면서 나는 특유의 비린내 때문인데요. 입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비린내는 정말 못 참습니다. 괜찮아? 견딜만해. 간장게장은 일단 짜지 않았고 수율이 상당히 가득 차있어 게의 단맛을 온전히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첫입에 비린향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는 점과 스케로만 이루어진 구성이 저에겐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처음이 어렵지 나중엔 비린향이 익숙해져 거부감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짜잔! 게장이 입안에 중첩되어 짠맛이 올라올 때쯤 사이드 메뉴인 계란잼이나 계란후라이로 중화시켜주심 더더욱 맛있게 게장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하이라이트잖아. 하나 올리고 아 찔렸어. 장미꽃같이 가시가 들어가고 꽃게 아니에요? 이 새끼 뭐야? 핑크랩도 있고 대게도 있고 게 종류가 좀 있잖아.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꽃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도. 이번에는 게딱지 비빔밥 차례. 어때요? 이거는 무조건 맛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 가성비 좋아. 워낙에 비싸잖아. 아무리 싸게 먹으려고 해도 한 1인당 3만 원씩 3만 7천 원? 요즘은 더 올랐죠.
게딱시에 밥을 비벼 먹는 게 간장게장의 매력이죠. 안캐만큼은 아니지만 꽃게 내장의 녹진한 고소함이 합법적 밥도둑이란 걸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게만 너무 드시면 물릴 수도 있으니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같이 나온 새우장 역시 밥도둑의 공범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맛이었습니다. 양념게장 그냥 잡아 뜯어. 그냥 잡아 뜯어? 매워. 목에 살이 걸리는 매워. 조금 매콤한 해. 토실토실. 아, 살 꽉 차 있다. 응. 살이 꽉 찬 양념게장 과연 맛은 어떨지. 맛있어. 되게 맛있다. 의외지. 찰죠. 응. 살이 되게 찰지다. 이게 더 맛있는. 응. 이게 더 맛있어. 언니 맵기는 되게 매운데 너무나 맛있네. 희한하게 이곳의 양념게장은 뭔가 신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간장게장은 약간 냉동이 됐다가 해동이 돼서 살성이 무른 반면 양념게장은 살성이 단단하며 찰진 느낌이 뭔가 신선하다는 느낌이 더 느껴졌습니다. 양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포장됐어? 네. 양념대자 포장 안 하셨네요. 네. 하셔서 팔만 썰어. 어떠셨나요?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에서 한 번 더 먹으려고 이렇게 포장했는데 예쁘지? 포장 그릇이 그치? 예쁘네요. 응. 이게 4만원. 내 말이에요. 한 마리 딱 만원 꼴이네요. 근데 왜 많이 샀냐면 밥도둑이니까. 자, 오늘은 부천에 위치한 신봉선 말고 봉순게장집을 방문해봤는데요. 확실히 맛은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알배기 간장게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호불호가 있을 듯했고 매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양념게장이 그렇게 괜찮은 메뉴는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착하고 양도 괜찮아서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말 없이 한 번쯤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